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워넷 이상로입니다. 자, 5월 달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저희는 좋은 또 주식에 대한 수익을 또 거두는 그런 한 달이 되었는데, 덕분에 또 제가 또 5월 달에 1등을 또 차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준비했던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시장을 선점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가는 것을 보고, 아, 이 삼성전자를 내가 두달 전에 샀다면, 또는 세달 전에 샀다면, SK하이닉스를 내가 3월 달에 샀다면, 자, 현대차를 내가 12월 달에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삼성전자를 6만 원에 들고 있는 것과 지금 7만 원에 들고 계시는 것과 당연히 심리적인 차이는 날 수밖에 없겠죠. SK하이닉스를 저점에서 잡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잡고 있는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대차도 16만 원대 또는 17만 원대 보유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결국 두달 전에, 세달 전에 내가 미리 트렌드를 알고 선점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흔들리는 모습들도 나는 좀더 기분 좋게, 좀더 여유롭게 보유를 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저희는 또 때마침 두달 전에, 세달 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현대차까지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선점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5월 달에는 어떤 트렌드가 존재했고, 6월 달에는 또 어떤 트렌드를 확실하게 또 잡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정리하는 방안으로 5월 달 증시에 대한 총 정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동차주들이 꾸준하게 랠리를 펼치면서 5월 달에도 실적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대단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자동차주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주들도 적게는 100%, 많게는 300%까지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였냐? 바로 실적적인 부분이 동반되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동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주들과 엔터주들은 둘다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군들이 현재 신고가를 함께 지내오면서 전반적인 종목 부품주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JYP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수업체들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들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현재 시장에서는 작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뤄냈다라는 부분과, 또한 가지는, 자, 엔터주들은 플러스 콘서트라는 것이 붙었었고, 자동차주들은 플러스 조지아 엘라바마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규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성장성과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나서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자, 우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열풍이 대단히 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면서, 자, 과거
10월 달에 100달러 수준에 대한 주가로 움직였던 것이 현재 300달러 이상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확장성이 커지고 AI 시장이 확장될수록 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도체 관련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ASML까지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는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쓰고 있는 메모리는 바로 DDR4라고 합니다. 이런 DDR4를 쓰다가 우리가 이런 DDR4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감산하겠다. 이제 생산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 타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DDR5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신규적인 투자를 확산시키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고부가 치고는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삼성에서 꺼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붙여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움직임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달 시장 정리해 본다면 엔비디아라는 것과 그리고 감산이라는 이슈 이 두 가지가 반도체 주들을 강하게 이끄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도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 그룹도 반등을 성공시키면서 최근의 하락 자체는 너무 과도한 하락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또 대중들을 인식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보였던 이유는 뭘까요? 5월달 주구장창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결국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번에 5월달 수출입 동향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른다면 2차전지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업일수가 감소함으로써 수출 물량은 줄었지만 대신에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출 물량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현재 2차전지는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져 있고 그 눈높이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걸맞는 조정폭이 나타났고 대신에 여전히 2차전지는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6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2차전지에 대한 움직임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의료기기 강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현재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1200원대를 기준으로 환율 자체를 1200원 위로 간다면 원화 약세, 1200원 밑으로 간다면 원화 강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는 1300원대에 대한 환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만큼 환율 10원이 바뀔 때마다 자동차주들은 영업이익 1000억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의료기기도 똑같은 품질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로 해외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대만이라든지 또는 일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한국산 의료기기가 현재 강세를 보이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또는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5월달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5월달에도 이런 전쟁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시세를 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방산이라는 키워드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수리 오용제라고 알죠. 현대로템,
풍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넥스원,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까지 이 다섯 개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와 우리가 전통적인 전쟁 테마주, 빅텍, 스펙코, 포스텍, 자,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에 대한 방산 관련주에 대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재건 관련주. 자, 우크라이나가 현재 재건을 바라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면서, 심지어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굴삭기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기계업종 또는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몇몇 종목군들이 이 테마에 동참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주도 마찬가지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이 5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이 나라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밀 수출 1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런 곡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영토를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료도 써야 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 같은 땅들은 우리가 척척한 땅, 그러니까 이제 씨만 뿌리면 그냥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곡물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런 곡물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장을 이끌었던 트렌드, 핵심적인 트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들이 결국 6월 달에도 이어지는 흐름들로 이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연속성을 가지거든요. 한번 상승하고 이제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하고 이런 양상들을 반복하는 것이 주식이다 보니까, 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5월 달 시장을 주도했던 트렌드들을 한번 알아본다면 우선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미용 의료기기 또는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자, 환율에 대한 이슈가 대단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수출 물량이 50% 이상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 자체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업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뭐 주사로 하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병원 가서 직접적으로 시술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뭐 우리가 피부 미용계 의료기기 중에서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는 뭐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도 현재 이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비올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시스 메디칼, 그리고 레이저계의 또 에르메스라고 하죠. 우리가 루트로닉 같은 기업들도 현재 대단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에 대한 돌파가 여전히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런 것들이 6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고, 두 번째는 페라이트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페라이트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산화철을 이용해서 세라믹 자성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페라이트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던 이유는 바로 이 테슬라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라이트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테슬라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봇 감속기라는 부분인데, 요건 이제 별표 세 개 놓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런 로봇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 의존도,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가 약 90%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에 대한 부분이 90% 이상에 대한 특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국산화가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로봇은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이런 로봇이라든지 또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6월 달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기술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기술주들은 금리가 상승할 때는 당연히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지만, 금리가 동결되거나 또는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놈들이 많이들 들어오는 섹터군들이 바로 이런 기술주 섹터입니다. 미국이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인상은 힘들다고 판단했을 때, 자,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는 미래에 대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섹터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체크하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것이 바로 이 테슬라 관련일 것 같은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페라이트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배터리가 아닌 4680 배터리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것을 이제 차 밑판에 까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합니다. 테슬라라는 키워드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 규격에 대한 그 FM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테슬라가 페라이트 코어를 쓰겠다, 히터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던 거고, 테슬라에 대한 주행거리가 긴다는 것이 또 큰 이슈가 되었던 거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뛰어나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던 거고, 테슬라의 이 배터리, 4680 배터리를 앞으로는 표준 규격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은 앞으로도 성장적인 측면 자체는 대단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흔히 곡물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단순 테마로 많이들 취급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쓰는 곡물들이 밀, 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두, 대두는 이제 콩이죠. 그리고 옥수수를 많이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설탕, 이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밀이라든지 대두나 옥수수 가격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탕 가격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연속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겠죠. 바로 이제 설탕은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대한제단 같은 기업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고, 차량 연비 개선 관련된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자동차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주식을 나는 잘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식을 주변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만 사세요. 자, 자동차 관련주를 삽니다. 자동차 관련주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자동차 주들은 전반적인 부분 자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인도라는 키워드, 미국이라는 키워드, 동남아라는 키워드, 환율이라는 키워드, 이런 것들은 경기적인 사이클이 약 4년에서 6년 정도 이어집니다. 과거 2008년도에 이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2013년도까지 자동차주들이 약 5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자, 그때 현대차의 별명이 현대차미네이터입니다. 기아차의 별명이 기아차미네이터였습니다. 쉬지 않고 간다고 해서. 자, 그 터미네이터들이 마지막에 이메일 얘기를 합니다. I'll be back이라고 얘기하죠. 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주들은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K-POP 관련해서 음원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엔터 관련주들 많이 얘기하는데, 자, 엔터 관련주도 지금은 포트에 편입을 좀 해놔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엔터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과거에
2020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콘서트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이 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해외에서도 상당한 콘서트에 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양상들이라는 거죠. 외화벌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PR 밴드가 약 11배 수준입니다. 우리가 11배 정도 되면 우리가 흔히 제조업들이 8배에서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엔터주들은 평균적인 PR 밴드를 매길 때 약 25배에서 30배 정도 매깁니다. 그런데 11배라는 것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대단히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은 조금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현대 전기차 마찬가지죠. 우리가 차량 연비 개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현대 전기차에 대한 부분 함께 공통적인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료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음식료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체감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음식료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우리 음식료 업종들은 공약을 하실 때 거래량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 조금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그냥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조금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업황은 현재 바닥권역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얘기 나오는 건 차량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겹치는 부분입니다. 결국 계기판을 디스플레이, 우리가 OLED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 쪽으로 좀 더 확산되도록 넘어가겠다라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면 이런 디스플레이도 현재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키워드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XR이라든지 VR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L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DDR5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DDR5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는 DDR4에 대한 부분 자체를 쓰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DDR5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DDR5에만 들어가는 부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또 5월 달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건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PCB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반도체용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자기기에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이 이런 PCB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PCB 관련된 기업은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 편의 AI 안에서도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그런 이런 AI 관련된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봇도 또 넣어죠. 이게 똑같은 키워드들을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쪽이 핵심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니까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도 납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도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판단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들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지금 중요한 키워드들이 자동차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카메라라는 키워드를 조금 기억을 좀 하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AI와.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대부분 다 성장에 대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우리가 6월 달 뿐만이 아니라 7월 달, 그 연말까지도 이런 성장군의 섹터군,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이끌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인성정보라는 기업도 뭐 지금 이틀 만에 또 상한가까지 달성되는 모습들을 나타냈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자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를 가담하고 난 다음에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뭐 아비코전자도 우리가 PCB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며 현재 신고가까지도 나타내고 있고 차량용 PCB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덕양산업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 3배 가까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현재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또 6월 달에 대한 키워드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잠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5월 달에 대한 내용 제가 열을 올리면서 많은 시간을 좀 잡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이번에 또 6월달 핵심적인 내용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것이 되풀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5월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었고 6월달 그런 증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5월달만큼 또 좋은 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우선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수에 대한 상승은 저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예측했던 제가 코스피 지수가 2580포인트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258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5월 31일 날 종가가 얼마냐 2577포인트였습니다. 자, 제가 뭐 거의 뭐 지금 날 타면서 맞췄는데 대신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인 즉슨 코스피가 5월 달에는 그만큼 달려줬기 때문에 6월 달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펼쳐질 것이다. 결국 시장은 기술주가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기술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은 이런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지수 같은 게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2600포인트 위로부터는 상당한 저항 구간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그런 소화해내기가 쉽진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빠진다면 2530포인트까지 조금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한 2700포인트까지 계속적인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20에서 940포인트. 그래서 저는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상승을 한다면 좀 더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코스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6월달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날아가는 종목군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이끌면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우리가 2분기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8월 달이 되면 다시 실적에 대한 종목군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6월 달 정도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윤곽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수출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도 섹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앞서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바로 이 기술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눈여겨보자. 자 별표 3개 합니다.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이고 우리가 흔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테마로 치부할 수 있지만 AI라든지 로봇이라는 것을 AI 테마, 로봇 테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AI라는 것은 결국 무인화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제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도 무인 주차장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무인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무인화라는 것은 결국 AI를 뜻하는 거죠. AI. 자, 마찬가지로 로봇이라는 것은 자동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무인화와 자동화는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서 생활이 좀 더 편하게 되고 거기에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게 되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6월달 정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가장 중요한 섹터는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주들은 한번 달려가면 끝이 없는데요.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안에서도 기아차라든지 또는 이 현대차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번 HTS를 켜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자동차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원화 약세 이슈였습니다. 원화 약세.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이때 미국의 진출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2008년도에서 2013년도 사이에 미국에 엄청난 진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 시기에 대부분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물론 넘어가는 기업도 있죠. 하지만 저때부터 넘어갔던 기업들이 현재는 강한 시세를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여기 엘라바마와 조지아주에 대한 부분 자체에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라바마와 조지아주에 여기 이 사이에는 전 세계 많은 브랜드에 대한 자동차 생산기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전 세계에서 세계를 이끄는 25대 기업 중에 16개가 본사가 있는 곳이 애틀란타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았던 이 도로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85번 고속국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닛산이나 도요타도 마찬가지고요. BMW, 폭스바겐, 뭐 벤츠까지도 대부분 다 생산 기지들이 여기에 다 밀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전초 기지는 엘라바마, 그리고 기아차에 대한 전초 기지는 조지아.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동차주들은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는 동남아 쪽으로 키워드가 넘어가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고를 때도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인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앞서 봤던 지금 동남아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느냐를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또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SUV 시리즈에 납품이 되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신다면 주도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기업들은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한 부분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사진을 꼭 찍어 놓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인데요. 포스코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철강은 일단 기존의 캐시카우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AI에 대한 역할도 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I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포스코 DX입니다. 과거 포스코 ICT라는 기업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와 AI를 담당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2차 전지는 누가 담당합니까? 바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재생에너지와 LNG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에너지 관련된 담당을 하는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엠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원 개발에 조금 더 치중해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엠텍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지배구조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포스코 아르헨티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스코 리튬 호수입니다. TV에 많이 나오죠. 염호호수.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필바라라 리튬 솔루션, 또 포스코 리튬 솔루션, 리튬에 대한 것은 누가 다 담당한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합니다. 자, 우리가 니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니켈에 대한 부분도 지분을 49%를 바로 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폐배터리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리사이클링에 대한 지분 100%를 누가 담당한다? 바로 또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고, 그럼 이 포스코 퓨처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극재, 음극재를 제외한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일은 누가 담당한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자, 이름이 어렵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이건 뭐냐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그러면 신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도 누가 다 담당하는 겁니까?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담당하는 겁니다. 자, 2023년도는 포스코 홀딩스가 바뀔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 2025년도 넘어가면서 이 포스코 그룹이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월 달에 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6월 달에 오르든 안 오르든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시간이 흐를수록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치는 바뀔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하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충전소 관련한 부분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전력설비.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전력설비를 담당하려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죠. 전기요금 인상. 자,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 얘기 나옵니다. 이제 블랙아웃. 자,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이제 충전소 관련된 얘기 나옵니다. 그럼 이런 관련된 키워드를 모두 다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력설비 관련인데, 이 전력설비 안에서도 중요한 기업 표시해 드릴게요. 이제 일진전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롱전기 중요합니다. 자, 사실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지루합니다. 자, 우리가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접근하려면 밑에 이 두 가지를 보십시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충전소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직접적인 이제 충전소 사업을 하는 담당하는 기업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우선은 이제 GS라든지 KT, SK 네트워크스, 뭐 디스플레이텍, 휴맥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 번씩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중요한 기업들이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SK 시그넷이라고 있습니다. SK 시그넷에 대한 고전압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이 SK 네트워크스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릴레이 관련된 부분들을 몇 가지 표시를 해드린다면 YM텍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전압 릴레이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기업이 우리가 이제 동남아 쪽에 롯데마트를 이용한 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닥권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소 관련된 키워드도 반드시 기억하고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보셨던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이 감속기, 자, 이거 별표 3개, 3개 이상도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직까지 감속기를 유튜브나 검색해 보시면 제 영상이 가장 먼저 뜰 겁니다. 그 정도로 아직은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감속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으로 치면 이런 손가락의 관절에 대한 작은 것들에 대한
이렇게 접히는 관절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팔목같이 또는 이제 무릎처럼 굵은 감속기를 우리가 RV 감속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로봇의 대부분 다 관절을 이용한 것들이 기술이 가장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관절류에 해당하는 이런 감속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 SBB테크라든지 또는 유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국산화를 했습니다. 국산화 했던 기업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우선 이제 SPG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익 THK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RV 감속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 혜성 TPC, 자, DIC, 자, 대원산업 로보티즈 우림PTS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두 가지 기업만 봅니다. 자, DIC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혜성 PTC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요게 시가총액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RV 감속기 관련해서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DIC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뭐가 잡히냐면 테슬라가 잡힙니다. 테슬라의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 대단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다른 여타의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낮다고 보고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키워드들이 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키워드들을 우리가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뭐 감속기 관련해서 뒤에 기타 기업들이나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관련 이슈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들썩거릴 수 있으니까 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도 봐야 됩니다. 왜 카메라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차량에도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로봇이 확산되면 또 카메라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눈에 대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두 가지는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이 납품하고 있는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애플이 납품하는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기업들을 몇 가지 또 소개해 드린다면, 우선 삼성 카메라 관련해서 삼성 전기, 중요합니다. 나무가 중요합니다. 파트론 중요합니다. 자, 다음 그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애플 카메라와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안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대단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우리가 더구전자라는 기업과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업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현재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관련해서 제시스 메디카 클래시스, 하이로닉, 루트로닉, 비올, 요 기업들 여러분들 HTS로 한번 쳐보십시오. 다 위치가 신고가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실적 관련으로 꾸준한 신고가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요 네 가지 기업, 하이로닉을 제외한 요 네 가지 기업 안에서 뭐라도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한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5월달 시장을 정리해보고 6월달에는 핵심적인 트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줄 수 있을까요? 앞에 나왔던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자, 방금 봤던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아, 그래도 좀 더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앞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원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제가 5월 달에 1등이었습니다. 감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6월 달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